반갑습니다. 참 정말 자격 없는 제가 여기 서라고 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지교구 사모님께서 순종하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자꾸 벗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 보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화장을 하는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화장을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같다고 너무너무 싫어해서 목사님 보고 제가 좀 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여기 오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박은희 전도사님이 중보하라는 말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군데 싶어서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서 봤는데, 10월달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을 보고, 부산에서 WCC 거기에 대한 하는 그거를 제가 봤어요. 그때 좀 젊으셨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WCC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결적이 돼가지고 선결만 가입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조금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봤습니다. 다른 또 내용을 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작게 들어가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사투리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딱 돌렸어요. 다른 데로 또 이제 다른 걸 보다가 제가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목사님을 걸 보면서 제가 작정을 할까요? 하니까 바로 딱 뜨더라고요. 그 박용 목사님께 딱 뜨더라고요. 새롭기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40일 작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봤는데, 그걸 하면서 바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산 세계로교회에 오신다고 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갔어요. 제가 또 바로 가고 제일 앞자리에 또한 사람이라 하니까, 나 혼자 가니까 앞자리 한 자리가 있다고 딱 앉으라 하더라고요. 그거 가니까 내 바로 앞에는 황교안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감림산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보고, 아, 요즘에도 정말 이런 목사님 계시구나 해서 책자 간증한 책하고 보면서, 박영문 장로님 거는 그 전에 제가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 간증을.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11월 달 왔죠. 11월 달 오고, 12월 달 오고, 1월 달 오고 계속 오면서, 2월 달에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름을 거론을 안 하겠는데, 이제 봤는데, 제가 체험했던 것들하고 너무 많이 매치가 되는 게 많은 게, 제가 체험했던 게, 그 목사님이 체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다가 너무 기쁘잖아. 그 체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고 싶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2월 24일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위쪽에 계셔서 24일 날 거기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갔는데, 23일 날 갔는데, 24일 날 아침에, 4시 한 30분쯤 돼. 내가 4시 40분에 항상 그 알람을 해놓거든요. 5시에 그걸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근데 알람과 동시에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24일 그날 거기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쪽에 제가 집회를 보러 가는 날이었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일어나라고 했을 건데,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럼 박용 목사님한테로 갈까요? 가서 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기를 한 이쪽으로 갈까요? 하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은 큰 건물에 이 플랜카드 크게 붙여놓잖아요, 얼굴을. 근데 그 목사님하고 한쪽 건물에는 박용 목사님하고 두 개를 크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이분도 크게 쓰시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목사님도 크게 쓰시는 분인데, 이쪽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쪽을 선택, 박용 목사님 선택을 하는 게 기쁘실 것 같아요. 이라니까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를 안 가고,
그 다음날인가 그 25일 날인가 저스틴 김 목사님이 거기 오셨죠, 여기에.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냥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오고 듣고 하면서 저도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체험이 많으신 분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체험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이게 막 묻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어디다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었고 물어보긴 해도 또 좀 뭐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목사님도 말씀도 좋고 뭐 WC도 반대하는 분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마음은 갈급했어요. 야,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도 집에서 새벽 2시, 9시 계속 기도를 목사님 알고 나서는 8시부터 하는 거예요. 8시 그 설교 듣고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계속 하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맨날 갈급한 거예요. 여기를 오면서 그런 게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시죠. 눈물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조금 회복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뭘 제가 또 봤냐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시는데 그때 선거 전에 서울 가시고 이랬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좀 그럴 형편도 안 돼 그래서 못 갔는데 제가 지금 나온 지 5년 돼서 6년 차 들었어요. 17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지금 5년 만 5년 되고 6년 접어들었지. 그랬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하고 에스더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욥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몇 번이나 욥을 하고 했을 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읽고 에스더를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여자지만 정말 뭔가 한번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에스더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 들으면 좀 웃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민족, 나라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다니까 거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많이 기뻤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었고 그리고 100만 교회를 뭐 세운다고 그래서 아버지 나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7,000명 할 때도 제가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회복이 많이 되고 했지만은, 내가 조금 두서가 없는데, 그 전에, 나라 민족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전에 뭐를 제가 봤느냐면, 김정은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이거 말라 보이잖아, 내가. 이러면서. 말은 또 조금 있다, 또 한동안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막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또 우리나라 지도에 있는데 북한만 보여주는 게 딱 잘라가지고 윗부분만 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를 보여주는 전부 다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싹 해가지고 이제 평화잖아요. 그래서 그런갑다. 평화. 그러고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도 그 강철우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평화는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시 내가 동참을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다 보니까 여기 오지는 잘 못하고 나만 이렇게 참석을 하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날 같을 때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왔는데 요즘에 이번에 왔을 때 하나님한테 뭘 구했느냐면 제가 내가 참 착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성격은 못됐는데 그래도 남한테 해 안 꽂히고 참 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착하다고 생각한 게 나름대로 내 혼자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처럼 더럽고 나처럼 지저분하고 나처럼 완악하고 나처럼 나쁘고 정말로 그런 독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독했습니다. 너무너무 독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눈물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성품은 우리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되겠지만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 참 닮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피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기도 중에 옛날에 그 뭐야 큰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막 십자가에 피를 막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리고 나는 끌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위에는 피를 흘리고 계시고 밑으로 하얀 옷을 빨간 거 이걸 걸치고 내려와가지고 바게스가 하나 옆에 있었는데 그 바게스에 피가 반통쯤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그걸 확 붓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거룩하다는 말을 내 입에서 부을 때 그 피를 부을 때 내가 거룩 하고 있어. 정말로 거룩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까 그분 피가 있으니까 깨끗해지는 느낌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너무 거룩이거구나 하면서 온몸이 이게 막 경직이 되면서 이게 거룩이구나 하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하고 제가 사실은 참 너무 많지만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확신은 갑니다. 확신은 가는데 아직 이야기는 못할 부분인데 이 교회의 목사님한테 굉장히 큰 기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여기 어제 오늘이가 오늘 계속 그런 거 봤어요. 오늘 새벽하고 아침에 10시 그때 하고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야 되죠. 보여주면서 마음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큰 기적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 진짜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는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간증하라니까 싶어서 할까봐 우리 목사님 그럴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이 앞에 그때 현재가 이제 저 4월 초인가 그때 한번 했잖아요. 이거 집회 한번 했잖아요. 총과 중순이가 한번 했는데 그때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여기서 전부 다 안수 받고 있을 때 요 위에 전정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기 벽이 확 전정이 열리면서 하늘이 다 보였어요. 하늘에서 저 십자가 큰 십자가 저 십자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붕 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수하시는 걸 이렇게 딱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려다가 또 간증할까 싶어서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 결혼하셨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결혼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진짜 그 신부에 들고 싶어요. 진짜 황금 옷을 입고 그냥 하얀 복 예복을 입은 신부가 아닌 지기복 사모님처럼 또 우리 제시카 윤 목사님처럼 그런 황금 옷을 입고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부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그런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